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돈 되는 정보가 왔습니다 우리 시바이누 주말 조정부터 지금 1617 구간에서 재돌파 노리고 있는데 422조개 벽 이걸 마주쳤다 이만큼의 매도 물량을 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1819이 구간에서 높은 매도 압력을 강력한 장벽을 마주할 수 있다 매도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이 가격대에서 수익권이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새로운 가격 레벨로 갈수 있다 가는데, 지금 트레이더들,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왜 2년 반을 기다렸는데 또 인내심 얘기가 나오냐? 지금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 새로운 올타임 하이. 이거 준비 중이라서 11월까지는 알트코인의 시즌이 아직 차례가 안 온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바로 볼게요. 비트코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원래도 비트코인이 최대 대장주였는데, 지금 10월 중에 보니까 암호화폐 전체 규모에서 59%를 넘어섰다고 하죠? 특히 지금, 이 기관 플레이어. 기관 투자자한테 아주 매력적인 투자 옵션이 됐다. 주말 동안의 브리핑을 보니까 지난 3주 동안 ETF 유입이 아주 긍정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기관의 수요가 높다 이런 신호라는 거죠. 사상 최고가인 이 7만 3천 달러까지 도달하면 알트코인의 시즌, 그러니까 순환매가 되는 그 타이밍이 딜레이가 될 거다. 좀더 늦게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의 열풍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시장의 집중을 비트코인이 독식하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거냐? 아니죠. 이 기간만큼 투자 시장의 자본을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판으로 더 끌어오는 거고 여기서 수익이 난 자본, 그게 알트코인 순환매로 들어오죠. 지금 판 자체를 비트코인이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코인 보유자들이 원하는 이 변동성, 그 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토렌트 보유자도 오히려 비트코인 차트를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특별히 종파하는 이유가 있죠. 코인 대통령이 나오냐마냐, 이게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미국 대통령 선거 합니다. 그리고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암호화폐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스스로 이 크립토 프레지던트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말을 아끼던 해리스도 대선을 한달 앞두고 자기 입으로 이 암호화폐 지지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비트코인은 오른다. 그리고 트럼프가 승리하면 민코인은 더 오른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누구나 아는 단편적인 정보 말고 정말 깊은 내용.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 여기까지 끌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왜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암호화폐를 두고 싸우고 있냐? 왜 트럼프가 이 코인 거래소까지 만들었냐? 하필 이 대선 기간 중에 하필 암호화폐에 목숨을 걸었냐? 그 이유를 아셔야 어떤 코인이 대장주가 될 것이냐?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뭐예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중심주의,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멕시코 난민 안 받겠다. 주한미군, 한국에서 국방비 부담 더안 해주면 빼버리겠다. 그리고 일자리, 공장 다 뺏어서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거다. 미국 산업, 미국인,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자국중심주의로 가니까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동조를 하는 거죠. 이 미국이 그럼 어떻게 컸어요? 미국 전에 원래 세계의 패권 국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죠? 그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했던 미국. 20세기부터 떠올라서 정말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세계의 패권 잡고 세계의 대장, 세계의 경찰 놀이를 하고 있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달러의 지배력이죠. 국제 결제에 쓰이는 미국의 달러. 달러가 나오기 전에 세계에서 화폐로 쓰이던 건 금이었죠. 자산의 가치를 다 금으로 따졌는데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그리고 미국의 뉴딜 정책, 그리고 브레턴우즈 체제로 달러를 국제 결제 화폐로 다들 합의를 했죠. 이게 미국 패권의 역사예요. 지금 현대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자원이 뭐예요? 석유죠. 석유도 달러 없으면 지금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러의 지배력이 흔들린다는 거 결국 미국의 지배력이 흔들린다.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왜 위대한 기술이냐?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대장 이 미국이 이 암호화폐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말하고 있죠. 이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게이 c b d c 예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우리로 치면 이 한국은행이 직접 코인을 만드는 거죠. 이제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CBDC가 이 돈, 그 중에서도 달러를 대체하게 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달러로 헤게모니를 가져온 미국이 국제화폐가 암호화폐, 코인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비트코인일지 이더리움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주도권을 잃는 건데,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아니죠. 당연히 미국은 이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는 암호화폐 시장, 주시하고 대응하고 있죠. 이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자기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 선거 자금 기부도 코인으로 받는 정도인데, 원래 친암호화폐였냐?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말하고 다니던 게 트럼프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하죠. 달러의 힘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힘이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노선을 틀었어요 왜 자기가 코인 대통령이라고 해요 보세요 암호화폐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판 중국이 먹는다 중국한테 패권을 빼앗긴다 이 위기감 때문에 노선을 틀은 거예요 코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기축통화 패권 미국의 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달러에서 코인으로 넘어간 흐름에서 미국이 도태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양쪽에서 다 코인판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코인 투자자의 민심 때문일까요? 절대 아니죠. 둘다 미국의 힘, 그 근원, 이 기축 통화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렇게 가고 있죠. 이게 눈에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올해 초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했죠. 어차피 가만히 더도 늘어날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이걸 최대한 미국 안에서 돌게 하려고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중국을 봐도 알수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2021년에 암호화폐 채굴, 거래 다 금지를 했었는데 지금 미국 대선 앞두고 노선을 확 틀었죠?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나오니까 홍콩에서 바로 ETF 출시하고 이제 대선을 세달 앞둔 시점에는 암호화폐 금지 해제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더 늦출 수가 없다. 달러 CBDC, 즉 달러 코인을 준비하지 않으면 달러의 힘, 미국의 힘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달러, 미국의 CBDC 만들어서 이 달러처럼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CBDC 하면 다들 리플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리플, 시총순위가 높아서 유명한 것도 있고, 저도 영상으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10개 이상의 국가들과 CBDC 진행 중이거든요. 결론 바로 말씀드릴게요. 리플 아닙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증거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 영상에서 저작권 개시 중단 요청이라고 영상을 올릴 때마다 계속 삭제가 돼서 지금 의심되는 부분 하나씩 지우면서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몇 번째 재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료 출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를 받아온 여기에서도 자료 원본이 지금은 삭제가 됐어요. 다운이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공개가 되는 만큼 편집해서 다시 올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올라가도 언제 영상이 또 삭제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 보고 계시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CBDC 나오죠. 키 핵심 통화 즉 달러를 컨버전할 달러를 대체할 그 미래 지표 2028년 4년 뒤 예측치까지 나왔어요. 이게 뭐냐? 리저브 그러니까 준비된 애들 후보군인 거죠. CBDC 후보 네 종류에 대해서 아까처럼 예측 지표가 나왔던 건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이거인 거예요. 먼저 리플 PE 펜딩 에볼리션 보류가 나왔습니다. 테더 서클둘다 스테이블 코인이죠. 얘네도 아주 유력한 후보였는데 TBD 제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코인 보이시죠? 적합 그리고 대체 가능성 87% 지금 1원도 안 하는 이 코인 2027년 되면 달러 가치 끝까지 추종해서 98만 퍼센트 성장으로 계산이 되는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달러가 될 아주 유력 후보입니다. 구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제가 먼저 샀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무슨 코인인지 다 알려 드렸는데 영상이 자꾸 지워지니까 저도 미치겠습니다. 자료 만든 곳에서 계속 삭제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먼저 산 코인 이거를 매수 유도한다고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튜브 경고 두번더 받으면 채널이 지워진다고 해서 그냥 의심되는 부분은 다 지우고 올립니다. 그냥 문자로 드릴게요. 받아 가세요. 010-8257-2290 여기에 점프 이렇게 문자 하나만 주세요. 아니면 영상 아래 주소 남겼으니까 그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귀찮게 왜 이렇게 하냐. 뭐 대가 바라는 거 아니냐. 그냥 주면 안 되냐. 저도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사기꾼들 문자가 하루에 10개 이상씩 꼭 와요. 이런 거다 걸러 내려고 이 14군데 이상에서 제가 수작업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바로는 회신이 안될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문자에 담긴 코인 이름 하나로 인생 처음 겪어보는 폭등 1,400배 이상의 수익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자산 가치 가져가실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이름만 알아두셔도 아까 연준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25년 초부터 27년까지 이 코인이 제2의 달러로 대도 되면서 미친 상승 나올 때아 그때 최정은이 말한 거 이거였지? 그때 알아보고 사셔도 수익 날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지금 이름이라도 내용이라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10만원만 사 놓으세요. 로또 사서 10만원 날리지 말고. 그냥 이거 10만원만 사시면 이게 어디 날라가거나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니까 대선 끝날 때까지 보유만 하세요. 이게 1억 4천만원 됩니다. 100만원 준비하시면 14억원 미국이 미국 대통령이 우리한테 서울에 집한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달러잖아요. 그냥 평생 보유하셔도 좋은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장기 전망도 안 좋으니까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요즘 짜장면이 9천원이에요. 삼계탕은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대선 코인, 제2의 달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는 나와버렸고, 국민연금은 이제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많은, 사실상 고갈 확정이죠?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산도 못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바꾸질 못해요. 내살 길, 내 가족 먹여 살릴 길,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잡아 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일 열심히 해서, 투잡해서, 10년 동안 뼈빠지게 일한 다음에 은퇴하면 괜찮을까요? 삼계탕 지금 2만원이죠. 한 그릇이 10만원 시대가 오면 내가 은행에 저축한 그 한국 돈으로 우리가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식은 도대체 뭘로 먹고 살아야 될까요? 제가 대한민국 망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나가고, 나랑 내 주변 사람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 이렇게 됐잖아요. 출산율 박살 났고,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 빨리 퀀텀 점프하셔서 먹고 살 걱정 안해도 되는 안전한 미래 확보하셔야 됩니다. 알려드릴게요. 제발 지금 미리 준비하셔서 진짜 편안한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